집에 가나? 술 마셨어? 그래. 쪼매 맛있다. 그럼 집에 나가지 여기 뭐하러 와? 니는 꿈이 뭐고? 갑자기 왜 꿈 타려? 오라버니가 물으면 묻는 말이나 답해라. 아 정말? 그러는 미스터 방은 꿈이 뭔데? 가스나가 말끝마다 미스터 방. 니 자꾸 까불래. 그럼 뭐라고 불러? 오빠라고 부르라니까. 그건 뭐? 참말로 그 소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걸 웃잖아. 그럼 동우 씨 해봐라. 뭐? 오빠 소리 안 나오면 동우 씨 하라고 가수나야. 고마해라. 참말로 지겹대. 나도 참말로 지겹다. 네 언제까지 내 앞에서 까불래? 가스나야, 내는 삼생아. 어, 오빠. 집에 가는 거야? 어. 오랜만이다. 둘이 약속이라도 있어? 아, 약속은 무슨. 어서 가. 늦었는데 가야지. 가자. 늦으면 어른들 걱정하시잖아. 그럼 잘 가. 또 보자. 가자, 오빠. 저런 못된 여이 다 있노, 씨. 받아. 뭐야? 고등과장 검정고시 책이야. 오다 서점에서 샀어. 일부러 산 거야? 응.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? 독학해야지. 내 사정 잘 알잖아. 글쎄, 그건 좀 쉽지 않을 텐데. 여태까지 쭉 혼자 했는데 뭐. 그건 그렇지만. 그럼 내가 과외 해줄게. 과외? 응. 일주일에 세 번씩 국영수 중심으로. 그래도 괜찮겠어? 당연하지.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. 응, 고마워. 고맙긴. 네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. 이 시간에 웬 라면? 밥 안 먹었어?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? 볼일 봤음. 그만 나가라. 야! 별꼴 반쪽이야. 별꼴이 반쪽? 그게 뭔데? 그 목일 정말 포기하실 겁니까? 원장님, 자네가 내 마음을 아나? 대대로 이어오던 가업을 내 손으로 끊어야 하는 심정을 자네가 알아? 그러니까 금옥이를 어떻게든 설득해야죠. 아직 뭘 모르는 애 아닙니까? 내 딸을 내가 모르겠나? 그 아이는 틀렸네. 금옥이 아직 19밖에 안 됐습니다. 벌써 포기하시기엔 아직 너무 어린 아이예요. 내 욕심 채우자고 금옥이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네.